오늘은 우리 가족 특별 외식 데이. 저희는 특별 외식을 할 때는 몇 가지 이벤트를 모아서 하는데요. 오늘은 아이의 유튜브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 팔굽혀펴기 챌린지 한 달 된 기념, 그리고 영어 수학 오답 노트 중에서 엄마 아빠가 낸 시험 커트라인 넘긴 기념, 이렇게 세 가지 이벤트 기념으로 얼마 전 리뉴얼한 딥스 프리미어에 왔습니다. 다른 뷔페들과는 다르게 정말 해산물이 많더라고요. 꽃게, 전복에, 소라에, 거기에다 바지락, 홍게까지 없는 해산물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메뉴들은 어떤 게 있는지 저희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맛있어 보여서 뭘 먹지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글쎄, 국수를 말아주는 로봇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누들 셰프봇이래요. 와, 국물까지 깔끔하게 따라주는 거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딥스 프리미어에 무슨 일로? 손가락 준다는 한 달에 한 번 시험인데 이거 평균 70점 넘은 겸 구독자 100명 겸 또 하나 있잖아 그거 푸시업 운동 한 달 반 차 기념 세 개가 두 푸시업 한 달 반 매일매일 한 거 세 개 다 해가지고 지금 딥스 프리미어에 왔습니다. 4시까지 있었습니다. 4시 전에 들어와서 4시 이후에 나가면 저녁, 저녁 가격을 받아요. 띵띵하다는 소리가 약간 띵띵하잖아. 뭐 먹는 거야? 아, 전부. 엄마 아까 그거 뜯다가 다 튀었잖아. 지금 전복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 저기 뭐지? 아니 근데 저 그 포크로 찍어. 찍어서 고정을 시키고 숟가락으로 뜨는 거야. 튀지 않아. 그래서 살살살살 속을 파내. 쭉 드러내. 마치 지렛대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하고 드러내는데. 그치. 돌리면서 옳지. 맞아. 오, 잘 됐어. 전복도 이 부분이 내장이야. 그래서 좀 쌉쌀한 맛이 나. 전복이 좋은 전복이면 저걸 먹어도 되는데 보통 이제 양식 전복들은 잘 안 먹지. 그렇게 아이의 먹방은 계속됩니다. 나 주는 거야? 땡. 이거 먹을 때 아래 이 꼬불꼬불한 데는 잘라 먹어야 돼. 소고기
길어서 어. 검은 데들을 다 도려내기 때문에 괜찮았어. 알았어. 그 와중에 아이는 열심히 꽃게랑 씨름 중이네요. 남을 몰라. 어? 아니야 아니야. 뒤집어봐. 뒤집어서 잠깐만. 에? 어디 갔어? 여기 없네. 아 이거 따버렸어? 얘를 이걸 어, 뚜껑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는 거야. 어 아파. 열어봐봐. 저기 손자리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지. 떼버렸구나. 어. 그다음에 여기 반을 갈라. 그냥 양손으로 해서 이렇게 쪼개. 그렇지. 먹으면 돼 이제. 그렇지. 어 역시. 맛있는 건 금방 배우는구나. 엄마 아들이야. 지금 우리가 먹는 한우소고기처럼 뭐 맛있을 텐데? 어, 먹냐? 치즈 종류가 엄청 많아. 브리 치즈란 거야? 브리 치즈? 어, 영국식 치즈야. 구멍은 좀 뚫린 치즈라고. 에멘탈, 또는 키크, 저기 스위스 치즈. 옛날에 디즈니 만화에 그리고 구멍 손손 뚫린 에멘탈 치즈가 되게 많이 나왔어. 쥐들이 그걸 좋아한다고 캐릭터를 잡았거든. 아, 다 먹었나 보네? 이런 거 날라주는 거 보니까? 어, 쟤 먹을 만큼 먹었어. 거의 한 4접시를 시작한 거 같아. 좀 쉬었다 더 먹을 수 있을걸?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럴 리가 없지. 방금 처음 식사를 시작한 것처럼 먹고 있네요. 이번엔 피자. 저는 마지막으로 꼬동통한 등갈비와 구운 야채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었어도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요. 이제는 후식 타임. 마시멜로우를 꼬치로 만들어서 초코 포포에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요. 각종 케이크에 아이가 떠주는 바닐라와 커피 아이스크림까지 정말 맛있는 디저트였습니다. 아참, 아빠가 만들어진 와플도 있었네요. 이렇게 먹었는데 과연 가격은?